자, 박정식 대표님은 G7도 나선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G7 정상회의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 포인트에서 이번에 G7 정상회의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볼까요? 네, 지난 4월부터 이런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이 암호화폐 자산 이전 규제와 그리고 이 CBDC 발행에 관해서 일정 부분 논의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 글로벌 금융에 대한 영향력 등에 관해서도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19일 날 열리는 정상회의에서도 어느 정도 핵심 의제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 심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정상회의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격적인 시세 흐름은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점에서 공략을 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이 CBDC, 디지털 중앙화폐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삼성전자가 한국은행과 업무 협약을 지난 15일 날 체결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으로도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G7 정상회의에서 이번에는 CBDC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테마를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첫 번째로는 한국전자금융입니다. 네. 최근에는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이제 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좋은 종목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을 좀 같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한국전자금융은 실적도 좋고 이슈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가 나왔는데 네. 전년 동기 24억 대비 2배 이상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금융 자동화 기계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화폐 관련 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또 모빌리티 사업 부분도 일정 부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와 주차 및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업무 협약도 맺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주가도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들고 일어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슈만 붙어준다면 본격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고 최소한 한 6,2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 주봉상으로도 이평선이 거의 수렴형으로 치닫고 있고 조만간 주봉상 120선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가격 지금 5,55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 5,300원 정도 자리까지 이번 주 내내 분할 매수하신다면 다음 주 정도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전자금융 오늘도 4% 정도 상승은 하고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이제 막 방향 돌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마침 또 맞물려서 다음 주에 G7 정상회의의 결과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좋은 타이밍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전자금융 다음 또 어떤 종목도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인데요. 네. 물론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이유는 일단 디지털 화폐 이슈가 가장 첫 번째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메이저의 수급, 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좀 바닥을 기고 있는 약간 이제 횡보 추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네.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7,0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을 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6만 원대부터 이제 물리면서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슈만 붙어준다면은 이들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 단기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적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5만 5천 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메이저들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만약 다음 주 정도에 이슈만 하나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으로 찍을 수 있는 가격 라인은 5만 9천 5백 원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일단 실적은 좋지 않지만 이슈적으로 또는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CBDC 관련 종목으로 카카오페이를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뭐 받쳐주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슈가 나오고 테마가 엮였을 때 단기간에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으로 한 종목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G7도 나선다 CBDC와 관련된 종목으로 저희가 어떤 종목을 볼지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공유해드렸잖아요. 어떤 종목 뭐 곧 보고 계신가요? 저는 드림 시큐리티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CBDC 하면은 뭐 한네트, 로지시스, 뭐 K삼형제 뭐 등등 많이 움직일 텐데 좀 약간 중장기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이런 좀 보안과 또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회사를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해당 종목을 좀 선택을 했고요. 일단은 한국은행의 CBDC 모의 실험에 참가를 했었던 전례가 있고 지금 이제 전자지갑과 키관리 시스템을 관리 구축을 하는 부분을 좀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전자지갑이 이제 보안 쪽이고 또 이제 키 관리 쪽이 그 복구하는 쪽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부분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앞으로 이렇게 IT화가 또 점진적으로 되면 될수록 보안 관련된 부분에 대한 흐름들은 좋아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해외 기업들이 너무 좀 잘 치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소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년간 PKI 안무 기술을 좀 축적을 했고 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안 쪽에서도 일단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전자지갑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기업이라든지 금융 기업들까지도 다양하게 이제 이 고객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에서도 조금 유의미한 성과들이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네. 한 1년 정도 정말 우하향을 하다가 그다음에 반등 나온 첫 반등 이후에서의 좀 저점들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주가의 급등 이후에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정도 또 강력한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좀 주가의 심흐름들도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종목은 좀 급등이 나올 때는 급등량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익절을 해주시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